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이죠. 이미 다 배웠는데 굳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가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모호하지만 적당히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행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미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도를 나갈 때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은 그게 공부의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학습을 할 때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뭐 1년 단위 선행이 좋냐, 6개월 단위 선행이 좋냐,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 범위까지 선행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효과적인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다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한번 제대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올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범위와는 다른 부분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정작 시험을 볼 때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아이가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이의 공부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워야 되거나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반복을 하거나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원인을 찾거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 풀고 끝내고 그리고 외우고 끝내고 그 다음에 까먹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때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요, 결국은 결과가 잘 나오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아이를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친구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해. 왜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학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학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줄 때 성적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불안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 안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외부적인 스트레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엄마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라는 압박을 줬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압박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학원을 바꾸면 돼요.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아이 스스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이게 오히려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응원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너 잘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거보다는 3시간을 공부했으면 됐어. 4시간을 공부했으면 됐어. 여기까지 했으면 잘한 거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응원보다는요. 구체적인 방식, 아이가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응원을 해주거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경우에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터지게 되면은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은 아이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